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 효자무기인 K9이 연초에 제대로 사고를 쳤습니다. 최근 전차 강국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이고 루마니아 수주가 거의 확실시된 가운데 또 한 번 어퍼컷을 날리며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건데요. 유럽 내에 있는 K9 운영국들을 다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하며 이들이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군 현대화 사업을 위해 대규모 무기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역대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가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루마니아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인공이 되며 잭팟을 터뜨릴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루마니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고조된 안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납기가 빠르고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K9 자주포를 도입해 육군 포병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 현지 방산 매체인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지난 29일 루마니아 국방부는 루마니아군을 위한 155mm 자주포로 하나에어로의 K9을 선택하며 미리 도장을 쾅 찍었습니다. 루마니아군 현대화 사업에는 사실 하나에어로의 K9 자주포 말고도 독일 펜저하우비츠 2000, 튀르키예 피트리나2 등 쟁쟁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루마니아 국방부는 이들로부터 입찰 제안을 받았지만 K9을 자신들이 운용할 최적의 자주포로 보고 하나에어로를 최종 낙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나에어로는 루마니아 정부와 K9 자주포 53문을 비롯해 포탄 1만 8천 발, 탄약 차량, 기술 지원 차량, 포병 정찰 차량 등 추가 차량에 대한 계약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으로 사실상 도장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는 자주포 구입 사업에 8억 5천만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조 2,300억 원의 예산을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루마니아에서 K9을 최종 낙점할 거라는 관측은 이미 한참 전부터 방산업계에서 흘러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앞서 루마니아는 K9 자주포 도입을 미리 염두에 두고 최근 핀란드에서 열린 K9 사용 국모임 유저클럽에 가입하기도 했었습니다. K9 유저클럽은 K9 자주포를 도입해 운용 중인 국가 간 교류의장으로 보통 이 모임에서 K9 실전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데 K9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루마니아가 클럽에 가입할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작년부터 차세대 자주포로 K9을 물망에 올렸으며 이와 동시에 하나에어로의 경우 루마니아 자주포 사업 입찰 과정에서 폴 포지션에 서면서 수주가 유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9 자체도 성능이 매우 뛰어난 데다 K9이나 품된 9개국 중 5개국이 나토 회원국이라는 점도 루마니아의 선택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같은 무기체계를 사용하면 쉽게 무기를 지원하고 상호 호환시킬 수 있기에 여러모로 K9을 도입하는 게 이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루마니아는 이번에 K9 회원국이 되면서 K9의 9번째 수출국, 10번째 운용국이 될 전망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루마니아 육군이 자주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하나에어로는 자주포와 탄약, 추가 지원 차량을 루마니아 육군의 패키지로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뿐 아니라 추가로 최근 루마니아에서 K239 천무도 구매 목록에 올리면서 한국산 무기를 완전히 싹쓸이할 심산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 24가 루마니아의 K9 도입 소식을 전하며 과거 세계 최강으로 불리던 독일의 판저하우비츠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K9이 세계 최강의 자주포임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디펜스 24는 루마니아 입찰의 최종 승자는 대한민국의 K9이 됐다며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에서는 루마니아가 최대 90문 조달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독일 판저하우비츠 2000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며 이로 인해 성능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게 루마니아 입찰에서 실패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작년 11월 디펜스 익스프레스도 우크라이나가 독일 판저하우비츠 2000, 1000대 구매 계약을 최종 승인하지 않은 사실에 주목하고 이유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었습니다. 당시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 판저하우비츠 2000의 문제점을 낮은 신뢰성, 고가의 비용, 느린 배송 등 총 3가지를 꼽으며 적나라하게 비판했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독일의 판저하우비츠 2000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고장을 너무 많이 일으킨 탓에 가동률이 50%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독일군이 운용하는 판저하우비츠 2000의 경우 가동률이 30%에 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독일군에게 조달되는 판저하우비츠 2000조차 대당 270억 원에 육박한다며 수출 가격은 이보다 더 높게 형성되는데 도입국에겐 상당한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수출형 K9의 경우 대당 150억 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보입니다. 매체는 독일이 판저하우비츠 2000 10대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늦은 납기도 독일의 경쟁력을 낮추는 데 한몫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계산대로라면 판저하우비츠 2000을 100대를 납품해야 한다고 하면 대략 2-30년이 걸리는데 한국을 두고 이를 마냥 기다려줄 곳은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한화에어로는 1년 안에 무려 K9 240문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속도를 보이는데 독일을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듯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K9이 독일을 제치고 최강의 자리에 우뚝 선 모습을 오랫동안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런데 최근 K9 엔진 기술을 국산 엔진으로 완전히 개발을 완료하면서 한국이 독일의 한 방을 또 먹였습니다. 과거 한국은 독일의 무기 금수 조치 때문에 K9의 UAE 진출에 좌절을 맛봐야 했는데 그때의 설욕을 드디어 갚아준 겁니다. 실제로 당시 K9 엔진 기술의 60%가량이 독일산이었기에 UAE 수출을 독일이 일부러 방해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로서는 막을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한국은 외국산 엔진 대신 한국산 엔진을 자체 개발해야겠다고 이를 갈았고 엄청난 속도로 국산 파워팩 개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엔진 독립 필요성을 제대로 느낀 한국은 결국 K9의 엔진 국산화에 성공하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또 한 번 놀라게 했는데요. 개발에 착수한 지 불과 3년 만에 놀라운 기술적 발전을 보이며 한국산 엔진의 모습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역대급 개발 속도에도 중국처럼 엔진을 대충 만든 것이 아니라 성능 또한 매우 우수하다는 점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국산 엔진은 1000마력급 엔진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했으며 기존 독일 엔진과 1대1로 호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 K9 엔진을 교체할 때 다른 변화 없이도 독일산 엔진을 국산 엔진으로 교체하면 정비가 완료된다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 방위산업 역사에서 K9이 외국산 엔진 때문에 속을 썩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독일에 크게 한 방을 먹여준 K9 엔진의 국산화 성과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주관 2023 R&D 우수성과 10선에 선정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는데요. R&D 우수성과 10선은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을 통해 처음 시행한 R&D 영역 포상 정책으로 이번에는 6,688개 산업기술 가운데 STX 엔진 1000마력급 K9 엔진 국산화가 우수 R&D로 선정됐습니다. K9 엔진은 부품 국산화를 통해 기술적 독립을 달성하고 한국 방산 기술을 알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이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독립을 위한 피땀 흘린 노력의 결과로 한국 방산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대표적인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민국이 K9 자주포 운용국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깜짝 충격 발표를 해 발칵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국으로부터 K9을 구매한 국가들이 연초 핀란드 헬싱키에 모여 유저클럽 회의를 가졌는데 이 회의체에서 엄청난 공식 발표가 있었던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9을 구매해 운용 중인 6개국의 군 방산업계 관계자들이 올해 초 헬싱키에서 K9 유저그룹 미팅을 열고 K9과 관련된 정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을 비롯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호주 등에서 5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했고 미국도 옵서버로 참여했습니다. K9 무기 운용국들이 군사정보를 공유해 군사협력 협의체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의미한 열띤 소통이 이뤄졌는데 실제로 한국 무기 수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특정 무기체계 운용국이 모여 각종 정보를 공유한 건 이례적이지만 이런 국제 모임이 가능한 건 K9의 시장 영향력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국방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에서 운용 중인 중형 자주포 16종 중 K9의 시장 점유율은 36%로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한국은 새로 개발 중인 K9A3 개발 계획을 설명하는 깜짝 발표를 했고 이 소식을 들은 K9 운용국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깜놀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방사청은 K9의 차기 개량형 모델인 K9A3의 10년간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며 좌중을 압도했습니다. K9은 K9A1과 K9A2, K9A3 등 총 3단계에 걸쳐 성능 개량 작업을 거칠 계획인데 K9 계열의 마지막 형태가 될 K9A3 등장이 머지않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기존보다 긴 58구경장 주포를 지닌 K9A3는 사거리가 70에서 100km에 달하며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하고 궤도는 곰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K9A3부터는 AI 기술을 도입해 사격 통제와 자주포 운행의 완전 무인화를 이뤄낸다는 계획이라 이런 내용을 들은 K9 운용국들의 입가의 미소가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K9A3 세대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할 때 한 대는 두 명으로 운용하고 나머지 두 대는 원격 조정으로 기동과 사격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병력 소요 부담과 사상자 발생 위험을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K9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는 유럽의 K9 자주포의 예비 부품 공급 센터를 만들겠다고 밝히는 등 K9 유저클럽 회원국들의 가슴을 더욱더 설레게 만들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볼 때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을 K9이 싹쓸이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